마켓무버 신민영입니다. 요즘 금융주 들고 계신 분들은 사뭇 달라진 이 금융주의 분위기를 몸으로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간 시장에서 좀 소외되었던 금융주가 올해부터는 계좌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상승률을 보였는지 살펴보면 KB금융 같은 경우 거의 60% 육박하는 그런 상승률을 보였고요. 하나금융과 신한지주, 기업은행까지 모두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은행 업종 전반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상반기 내내 많은 주목을 받은 은행주였습니다. 이 은행주가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여전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경과를 봤을 때 주가 순 자산 비율, PBR이 낮을수록 수익률이 증가를 했었는데 그것이 은행 업종에서 특히나 두드러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나라 금융 섹터 가 20년 사이클로 움직였는데 올해가 이 은행 업종의 적기다, 상승기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핵심 법률 개정이 조금 불투명해서 이런 우려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상법이나 세법이 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개정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유. 하반기 금리 환경이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9월 페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시장에서 100% 확신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또 장단기 금리 차 확대로 인해서 은행주의 수혜가 될 것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취약 부문의 건전성이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대손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분석도 은행주의 상승 탄력에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실적 시즌 안에서도 은행주 단연 돋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크게 상승했던 KB금융의 실적 리뷰 리포트 하나 보고 가시죠. 네, 2분기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멋진 자본 경쟁력이라고 교보증권에서 제목을 달아줬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했습니다. 2분기 당기 순이익이 1조 7,32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65%, 전년 동기 대비 15%나 증가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견조한 순이익 증가가 가장 주요했습니다. 2분기 순이자익 3조 2,062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전분기에 ELS 관련 손실 보상 비용이 발생해서 또 기저효과가 발생했고요. 비은행 계열사의 실적이 확대됐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과 보험 그리고 자산운용사까지 고르게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교보증권이 TP를 9만 4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2024년에 계속해서 견조한 이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또 안정적인 자본관리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금 주요 증권사별로 목표 주가를 책정한 현황을 보면 교보증권이 가장 좀 보수적으로 내놨습니다. 10만 원대고 하나투자증권이 10만 4천 원, 하나증권이 11만 원, 미래에셋과 IBK투자증권도 11만 원대 목표 주가를 제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융지주들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또 과감하게 밸류업도 추진하고 있어서 또 시장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밸류업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는 금융지주 중에 신한지주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좀 뜯어보면 일단 자기 재본 이익률 ROE를 10%대까지 끌어올리고 주주 환원율도 5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또 2027년 말까지 주식수를 5천만 주 이상 감축을 해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금융지주도 밸류업 계획을 또 함께 밝힌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자기 자본 이익률 10%, 보통주의 자본 비율 13%를 달성하면서 총 주주 환원율을 50%로 중장기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좀 지적을 많이 받았던 성과급 잔치 대신에 주주 환원 잔치를
버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계획들을 좀 충실히 이행해줘서 이제 우리 국내 금융주도 배장주로서의 매력을 좀 잘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정말로 계속해서 주가 흐름 잘 가서 하반기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오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YC인데 오늘 시장에서 22% 이상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18,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에는 19,00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보면은 요거는 삼성전자 뭐 관련주라고 저희가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이 기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2주 전에도 좀 들고 나왔었어요. YC를 좀 우리가 좀 메모리 테스트 쪽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뭐 특히나 레거시 쪽의 흐름들도 좋다 보니까 YC가 앞으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수요가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봤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뭐 1,017억 원 정도의 HBM 검사 장비를 공급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뭐 이 내용이 좀 나오다 보니까 YC가 오늘 좀 크게 급등을 했고요. 지금 이제 22% 정도 급등을 했고 지금 매수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외국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외국인들의 수급도 지금 현재 좀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2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66만 주가 좀 들어왔고요. 기관은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포지션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이 정도로 크게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온다면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 정도는 기관들의 매수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고포, 고 PBR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 고포, 고 PBR이라는 건 작년 회계를 기준했을 때 계산되었을 때지 지금 작년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실질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작년을 기준할 게 아니라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새롭게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이게 고 PBR, 고포 종목으로서의 뭐 주가가 너무 좀 버블이 형성되어 있지 않냐. 라고까지 우리가 추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YC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충분히 외국인들로 인해서 좀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HBM에 대한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도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포지션 자체가 적극적인 매수로 좀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HBM에 대한 가치를 그동안은 우리가 어떤 멀티플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지금 대만 쪽에 공략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TSMC라든가 UMC라든가 아니면 미디어텍이라든가 여러 대만을 대표하는 IT 업체들의 그동안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강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그 외국인들조차도 대만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이제는 오히려 지금 HBM 관련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매수해야 될 시점이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수급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헤지펀드의 움직임이 국내 시장으로 오고 있다는 부분들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YC를 오늘도 급등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2주 전에 가지고 오셨던 YC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은 오늘 시장에서 뭐 장중에 13만 3,500원대까지 뚫어냈다가 현재 좀 힘을 잃고 12만 9,3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13만 원대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대웅제약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뭐 대웅제약 일단 최근에 실적도 굉장히 좀 양호하게 발표가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다시피 보툴리눔 톡신, 나포타와 그리고 피부 피로 회복 간장 해독 우루사, 그리고 고혈압 치료제 올메텍 그리고 기능성 소화제 가스모틴 이런 이제 다양한 주력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슈가 하나 나왔죠. 이 폐섬유증을 이제 치료하는 이 난침평 치료제를 최근에 이제 개발을 하였고 특히 이제 이 베르시포 로신이라는
제품인데 임상 이상에서 안정성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난치병 치료제 관련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지난 이제 또 전망도 발표를 하였는데 2028년에 나포타로만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것이다. 아, 이렇게 지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팩스클루랑 엠블로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이 팩스클루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상반기 중국에서 승인을 받고 하반기에 발매할 예정이고 이 당뇨 복합치료제 엠블루 같은 경우에는 중국 메포민 병용 임상 3상을 현재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이런 호재성 이슈가 있고 실적도 양호하게 발표가 나오고 월봉상 첫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매수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살짝 조정을 받으면 한 12만 6천 원에서 12만 4천 원 정도 사이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 12만 4천 원이 이탈이 된다면 한 11만 9천 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 뭐 추가 매수나 아니면은 자금을 잠깐 회수했다가 재접근하는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일단 단기적으로는 14만 3천 원, 조금 이제 길게 본다면 17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단기적으로라면은 시간을 어느 정도 보시는 걸까요? 일단 뭐 월봉상 첫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한 뭐 다음 달 정도 수준으로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웅제약 뭐 다음 달까지는 그래도 14만 3천 원대를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0.6% 상승세. 보니까는 이 기업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기업입니다. 20거래일 전에는 외국인 보유율이 42%대였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보유율이 43%대까지 높아졌습니다. 금융주가 최근 들어서 특히나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5대 금융사들이 지금 주주환원 정책이 좀 강력하게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분기 배당에 대한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지분 소각 관련된 이슈도 좀 계속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밸류업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는 흐름들인데, 자, 그 부분들을 지난주부터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주주 반환 정책을 확실하게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뭐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금융지주를 가져오긴 했지만 뭐 신한지주라든가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KB, 금융, 신한지주 뭐 모두 다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누가 먼저 축포를 터뜨렸냐라고 봤을 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금융지주가 좀 더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강했었고 좀 더 더 많은 베네핏이 형성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저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또 보게 되면 626만 주나 좀 물량이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140만 주나 좀 물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100만 주 넘게 지금 현재 강력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건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단기적인 상승 흐름도 상당히 좀 기대된다라는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PBR이 0.38배 정도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제 2배 이상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0.8배 이상으로 좀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도 좀 나왔었고 ROE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0%를 보여주고 있는데 ROE가 10% 이상의 이상의 흐름들을 좀 가져가겠다. 그리고 약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 50% 정도는 수익의 50% 정도는 주주 환원 정책으로 분기 배당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지분 소각도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우리 금융지주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움직여주고 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뭐 윗꼬리를 좀 크게 달긴 했는데 그 의미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좀 거래량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145,
1,456만 주 정도, 1,456만 주 정도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 1,000만 주가 조금 부족한 흐름들이긴 합니다만 이런 수급의 변화를 보여준다라는 건 동사의 어떤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의 변화를 보여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이틀 연속으로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계속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겠다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계속해서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 두세 달 정도만 가져가셔도 최소한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률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단기 상승 흐름이 빠르게 주주환원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단기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융지주 우리 시청자분들 좀 관심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원래 금융주가 이제 안정적이고 배당을 잘 하는 기업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정부 측에서도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공시를 이제 의무화하기 시작을 했고 이에 따라서 우리 금융지주와 같은 금융사들이 더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두세 달간 더 주가 상승이 나올 거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금융지주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